공급과 공급 추진. 이두 글자의 차이로 두 제약회사의 주가를 널뛰기하게 만든 기사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단독 기사였습니다. 보시죠. 오늘 주요 신문을 보시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중앙일보 오면 같은 경우에는 전면을 털어서 코로나19 백신 확보전에 대한 기사를 두개 배치했는데요. 모더나 백신 사두자, 영국 500만 회분, 미국 1억 회분 계약이라는 기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외국 제약사들이 한국에 백신을 3천만 명분 팔겠다고 말했다라고 발표한 것을 기사로 썼습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도 1면에 정부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협상 막바지다. 그래서 이르면 이달 말 확보 물량을 발표할 것. 그리고 실제로 접종이 되는 것은 내년 늦가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도 4면에 정부의 이런 발표를 배치를 했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여러 면에 찾아보면 이제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이렇게 백신의 이야기를 할때 보통 이제 정부의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 형식으로 많이 기사를 쓰는데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지금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고 민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사 하나하나에 정보뿐만 아니라 주가들도 널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정부의 발표 위주로 함께 이제 호흡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회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6일에 나왔던 이데일리의 단독 기사, IQ와 미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수익 공급 추진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사실 16일에 입력이 됐지만 최종 수정은 17일까지 되어 있어요. 이전에도 계속 수정이 됐는데 이제 몇번 수정이 됐는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국내 바이오 기업 IQ가 미국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해 공급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시면 댓글이 1,182개나 달렸어요. 왜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을까요? 그리고 댓글에 공감이 가장 많은 게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하겠다. 피해 보상도 준비하시길. 기사를 선동 목적으로 작성한 것 같아요. 허위 사실일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화가 나 있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살펴보면 이 기사가 수정이 됐었던 내역을 정리해 놓은 블로그가 있어요. 평범하지만 열정만은 넘치는 개미의 공간이라는 블로그인데 이제 원래 기사를 캡처를 해서 띄워놨습니다. 보시면 원래 단독 기사 제목이 국내 IQ어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공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최종 수정된 기사와 좀 비교를 해보시면요. 미 제약사 이 부분이 원래는 모더나였던 걸알수 있고, 수익 공급 추진 부분이 백신 공급. 요렇게 단정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IQ어 미국 대형 제약사와 사업 추진 중. 근데 원래는 IQ어 오늘 내일 발표 예정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기사가 떴을 때 사람들이 IQ어라는 회사가 모더나의 백신을 공급한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문제는 뭐였냐면 원래는 모더나 공급책으로 기대받던 회사가 IQ어가 아니라 다른 회사였던 겁니다. 엔투텍이라는 회사였는데요. 그 엔투텍이 아니라 IQ가 모더나 백신 수입을 타결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엔투텍의 주가가 이제 하락을 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이,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IQ가 공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엔투텍이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논쟁이 붙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기사가
수정이 된 거죠. 기사가 지금처럼 모더나라는 게 아니라 미 제약사가 됐고 공급이 아니라 공급 추진으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아까처럼 화가 나서 기사를 제대로 쓴 게 아니다. 문제가 있는 기사다. 이렇게 댓글들을 달고 분노를 표출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이 기사 때문에 청와대 청원에 주가 조작 기자들 처벌을 위한 법안 발의 요청이라는 청원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참여 인원은 4,481명. 이 청원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데일리라는 기사로 인해서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던 회사가 하한가가 되어서 많은 주주들이 공포에 휩쓸려 주식을 처분했다. 그런데 한 시간도 안 돼 이 IQ어 관계자로부터 사실 무근이라는 소식을 받았다. 해당 기사의 글도 수정돼서 이제 공급 추진으로 글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글로 인해 몇백, 몇천, 몇억을 잃은 주주들이 있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이 17일에 굉장히 커뮤니티 등을 뜨겁게 달궜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 오늘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미디어오늘이 IQ어 관계자한테 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사의 취지가, 그러니까 이데일리의 기사의 취지가 완전히 빗나간 것은 아니었어요. IQ어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12월 8일에 주총을 진행할 거고 사업 다각화로 의료용 백신 및 치료제 사업할 거고 백신 수입 및 공급업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결의할 예정이다. 또 유통에 대해 추진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백신의 제조사가 모더나가 맞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추정 또는 허위 기사로 주주들의 손해나 사업 추진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되거나 이제 자신들의 회사에까지 주가 조작 의혹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이제 주가 조작 의혹이 발생될 경우에 우리 회사도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미디어오늘에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데일리의 기사는 왜 애초에 공급이라고 썼었던 걸까요? 사실 이 이데일리 기사도 IQ어 측에 취재를 해서 12월 8일에 주총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이 사업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쓴 기사입니다. 실제로 그런 맥락이 틀린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이데일리 기자분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근거를 가지고 쓴 기사다. 여러 군데 제약사들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크로스 체킹을 한 기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기사는 IQ어라는 제약회사에 대한 기사이지 하한가를 쳤었던 회사의 기사가 아니므로 그 기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제약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집국장 역시 IQ어 측에서 공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진 단계라고 말해서 수정했을 뿐이지 그런 내용들은 맞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이냐 공급 추진이냐 이렇게 변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기자가 먼저 썼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회사에서 공급 추진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운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한 글자 혹은 이번에는 공급과 공급 추진 이 두 글자였지만 이 두 글자로 인해서 두 회사 혹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주가가 변동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 모더나라는 회사를 특정한 것 그렇게 해놓고 수정하고 또 단독을 달았고 거기에 공급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쓴 것까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된 것인데요. 기자가 의도적으로 주가에 관여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해 큰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단정적인 단독 보도가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실 매일매일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는 이렇게 기사를 수정하는 것이 큰일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독자들에게는 다릅니다. 실제로 이 기사의 댓글 중에 하나를 보시면 기자라면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르나요? 이 사실 확인 안된 기사 때문에 10분 만에 주가가 폭락, 하나는 폭등했습니다. 기사를 내리든지 직접 해명하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실제로 이데일리의 기사를 보면은 수정 내역을 살펴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을 수정했는지, 그리고 왜 수정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써놨다면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언론 투명성이라는 개념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수를 했더라도, 혹은 작은 실수라도, 왜이 실수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수정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투명성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론 투명성을 가지는 것이 기자 스스로와 언론 전체에게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